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인플레이션의 피난처로 불렸던 리츠주가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레고랜드 이슈와 관련해서 현재 투자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레고랜드 사태가 있는데 레고랜드 사태가 현재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죠? 네, 이게 강원도에 레고랜드가 열었다. 이거 다들 뉴스 통해서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서 사실 뭐 자금을 다 쌓아놓고 투자는 한건 아니니까 이제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곳을 이제 만듭니다. 이제 중도는 이 레고랜드가 있는 그 강원도의 춘천에 있는 섬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최대 주주는 당연히 이제 강원도죠. 예, 그래서 이제 기업 조달을 위해서 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이제 PF의 종류 중에 하나인 ABCP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채권을 발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는 SPC 아이원 제1차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데, 기업 최고 등급인 A1이라는 등급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ABCP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출 채권이나 뭐 부동산 등을 이제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왜 SPC를 세우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사실 뭐그 종업원도 고용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재무 상태나 고용 관계 여러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의 SPC라는 법인을 세워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발행 규모가 2,050억 원이었습니다. 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이 강원도가 설립한 이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강원도가 신용 보강을 제공했기 때문에 최고 등급을 받아서 이제 무리 없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다, 지난달 28일에 갑자기 강원도가 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회생신청을 하겠다라고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레고랜드 자체가 부실 경영,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흑자가 잘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투자를 워낙 많이 했고, 이제 인기도 물론 초반에 좀 약간 있었지만, 5월에 어린이날이어가지고 또 이제 어린이 친구들 뭐 열기 전에 좀 가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아마 어쨌거나 이제 좀 경영이 이제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자가 낼 여력이 없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이제 강원도가 이제 회생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가 한 2,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이번에 상환하지 못했던 2,050억 원 외에도 뭐 미지급금, 선수금, 장기 미지급금 등이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지금 강원도 의회에서도 사실 지적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도지사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당도 바뀌면서 이 전에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공격을 받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의회에서는 이걸 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도 지금 이거 나머지 빚을 못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좀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와중에 이제 회생 신청을 강원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ABCP 발행 주관사가 이제 BNK 투자증권인데요. 이제 강원도가 사실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별 말이 없자, 아, 당연히 차환을 하겠지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에 사실 뭐든지 시장 예상을 뒤엎으면은 시장에서 쇼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예상을 뒤엎고 이제 갑자기 들어 누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들어 누워버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이슈가 있는 채권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고, 이 자금 조달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뭐 기업체라든지 이런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늘 예상을 뒤엎으면서 이러한 쇼크가 나오길 마련이거든요. 뭐 네. 예전에 한진해운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죠. 부도가 날 거라고는 뭐 생각을 못했던 못했는데. 것들이 일단은 뭐 그러한 사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방채에 대한 불신이 아무래도 좀더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랑 동급이다. 사실 뭐 대한민국이 망하겠냐, 그거 이런 너무너무 안전한 그런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채는 굉장히 잘 팔려요. 너무 안전하고 탄탄한, 그리고 이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처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강원도가 이제 지급보증 의무가 있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이 포기 사태가 이제 지방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신평의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이
지자체의 신용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 신용등급에 이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 이제 판단 근거를 좀 훼손시킬 수 있는 좀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로 이제 지자체 신용도에 대한 이전 그런 신용 평가사들이 좀 재검토에 나서겠다라고 나섰고 그 채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어제 들어보니까 사실 뭐 강원도가 사실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서울이 좀 제일 높고 이제 지역들은 좀 낮잖아요. 지방들은 그래서 뭐 이걸 다 함께 그래도 차이가 없이 정부가 사실 다 보증해 주는 거니까 뭐 강원도 15억, 뭐 경기도 8억 원, 그리고 뭐 이제 경상도 20억 원 뭐 이렇게 다 묶어서 한 번에 시장에 소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다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가 이제 지급 보증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이게 좀 차별화 될 수가 있고 사실 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그럼 경상도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전라도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 비용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채에 대한 조달 비용도 좀 비싸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가 사실 돈이 없더라도 이제 기재부랑 협의를 하는 것이 이제 먼저일 텐데 사실 강원도 돈 없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먼저 이렇게 좀 무책임한 그런 태도를 나오면서 좀 시장에 민폐를 끼쳤다. 안 그래도 지금 강달러에다가 워낙 그렇죠.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사실 이 자금 조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원도 지자체가 굉장히 좀 되게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은 앞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라든지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는 이제 저희 우리들의 입장으로는 이제 뭐 지자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들이 많이 소화를 하니까 물론 리테일로도 판매가 되긴 하거든요. 리테일로 판매되지만 그건 되게 소액이고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채가 문제입니다. 회사들이 그렇죠. 잘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게 또 성과를 내고 그러면서 실적을 내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회사들의 곡간이 좀 이렇게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그렇죠.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만 해도 사실 그렇게 시장이 어려웠다는 지난달만 해도 이제 그 유동화증권 약간 말씀드렸던 ABCP 금리가 4%대였습니다. 뭐 근데 그 정도 높다고 했었는데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는 이게 두 배가 돼서 뭐 8%, 9%, 10%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신용 위기에 좀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이제 뭐 레고랜드 말 아까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회사채 그리고 기업보험 CP 금리까지 연쇄적으로 좀 치솟게 되면서 굉장히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량 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AA- 회사채 3년물 금리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5.5 중반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올라간 거고 이제 그 시장의 회사채 투자 심리를 좀 볼 때 신용 스프레드라는 걸 보는데 3년물 국고채랑 그 AA- 회사채 간의 금리 차이가 얼마나 되냐. 국고채는 워낙 또 이제 안전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1%까지 지금 치솟아 가지고 점점 그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 넓어지고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만큼 회사채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져가고 있고 지금 뭐 사실 뭐 발행한다고 해서 다 팔리지 않는 경우도 지금 미매각 사태도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고 회사채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다 유상증자하자 뭐 어차피 돈은 지금 필요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사실 뭐 레고랜드 하나만으로는 사실 주식 투자에 아무 영향 없을 것 같지만 이 전세적으로 이제 회사들의 이제 그 고가 사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하나의 지금 안 그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힘든데, 분들이 많은데 좀 또 하나의 굉장히 불안감 이슈가 지금 지자체의 판단 미스 때문에 커졌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건설 기업들은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시장 자체도 안 좋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개발 사업하는 부동산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 어려울 수가 있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금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경기는 조금 꺾이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조금 아쉬운 상황,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제 지방 건설사 중심으로 좀 망할 수 있다. 어제도 시장에서 텔레그램 통해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좀 들어보니까
좀 과격한 전망이긴 한데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좀 굉장히 또 우려를 표하시고 있고 일부 좀 전문 매체에서는 좀 실제로 좀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파장이 있을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뭐 중소기업부터 중소건설사부터 좀 이렇게 만약에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것도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장 시장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작은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 이슈로 좀 어려워진다. 그럼 주식 시장에 하나의 좀 뇌관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는 뭔가 조금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나올까요? 네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일단 강원도는 이제 아, 돈 갚겠다. 우리가 갚을 거다. 내년에 초에 갚겠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회복이 되나라고 싶었더니 또 후속 보도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는 또 강원도 그렇죠. 아무래도 쪽에,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멘트가 나오면서 사실 돈을 정말 내년 초까지 2,050억 원을 다 갚거나 차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뢰감이 깨지는 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 대한 이런 채권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금융 당국이 좀 이제 회사채 일단 뭐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고 이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니까 이제 체한 펀드 좀 재가동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체한 펀드가 이번에 처음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조 원 규모로 이제 회사채가 이제 잘 안 사지니까 우리가 펀드 만들어서 그 회사채를 좀 사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줄게 이런 건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했었고 코로나19 때 또 20조 원 규모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캐피탈골 방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펀드에 돈 넣어서 그걸로 이제 회사채를 사주는 건데 이걸 좀 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가동 안 됐습니다. 가동 안 됐으니까 시장에서는 아 지금 망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이제 망할 수 있으니까 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이 가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체한 펀드를 가동하겠다고 하니까 좀 얼마나 이게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두고로 봐야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얼마나 또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게 돼서 그런지 또 리츠주가 최근에 정말 안 좋거든요. 네. 이게 결국엔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리츠주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 리츠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츠주는 항상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또 않고 또 배당주이기도 하니까 네, 워낙 매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플랫하고 또 이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츠가 이제 부동산 펀드가 상장됐다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렇죠. 사실 뭐 그런 퇴직금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월 뭐 배당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제만 해도 롯데리츠가 4,01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50주 신저가입니다. 뭐 롯데리츠뿐만이 아니라 뭐 신한알파리츠, 이지스밸류리츠, JR글로벌리츠, 뭐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다 모두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증권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그 ABCP 상환 실패, 레고랜드가 상환 실패를 하면서 이 PF 시장까지 좀 리스크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이제 채권, 그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좀 이게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사실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떨어지는 거 보고 왜 떨어지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다 완성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죠. 완성된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데 이거 왜 떨어지냐 했는데 이게 그냥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면서 이제 사실 뭐 부동산을 담고 있는 리츠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 리츠도 다 돈을 온전히 다 갖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파이낸스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물건을 사들이는데 그렇죠.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이제 배당 수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고 사실 요즘에 워낙 예금 금리가 5%가 넘잖아요. 그렇죠. 5% 넘는데 이제 리츠가 지금 올라서 8%인데 리스크가 있어서 8%, 리스크가 아예 없이 5% 하면은 사실 5%로 많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이는데 뭐 사실 워낙 많이 떨어져서 지금 리츠주를 사실 또 봐야 된다. 시장에서 이런 목소리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리츠주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한 뭐 흐름이나 현황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